이 동작은 벽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동작이죠. 어깨와 앞쪽 흉근을 동시에 스트레칭하는 방법이에요. 어깨 통증이 있거나 거북목이 있으신 분들, 측만증으로 인해서 어깨 위치가 좌우 언밸런스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동작을 통해서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이완과 수축을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근육은 이완시켜주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수축을 시켜줘야 정확하게 위치를 잡을 수 있어요. 대개 많은 현대인들이 목부터 흉골, 가슴 가운데 있는 뼈에서 어깨까지 관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흉근이 작게 이제 뭐 수축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깨가 안으로 말린다, 뭐 내려갔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게 되는데, 어깨의 위치 때문에 생기는 통증도 많지만 사실은 체형 불균형도 아주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동작은 자연스럽게 팔을 팔꿈치에서 손바닥까지 벽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체간, 즉 몸통만 살짝 앞으로 밀면서 체중을 이동시켜주면 겨드랑이에서부터 안쪽 흉골까지 연결되어 있는 가슴 근육이 이완되면서 운동이 되는 동작입니다. 자, 천천히 따라서 하실 때 몸을 앞으로 밀어줄 때 내가 벽을 짚은 팔과 반대쪽으로 고개를 살짝 회전시키면 좀 더 운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가슴, 날개뼈, 어깨뼈, 그리고 겨드랑이에 있는 모든 근육들 동시에 수축하고 이완시켜주는 좋은 복합 동작입니다. 어깨 넓이보다 살짝 더 넓게 넉넉하게 밴드를 잡아주시고요. 양쪽 밴드를 잡은 팔을 당겨서 밴드가 머리 뒤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끌어내려줍니다. 이때 팔꿈치 두 개의 모양이 W자 모양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천천히 올렸다가 내려주는 이 운동을 W자 만들기라고 했습니다. W자를 만들어주면서 팔이 내려올 때 날개뼈 양쪽에 있는 가운데 근육, 능형근을 강하게 수축시켜서 날개뼈가 최대한 가까이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자, 이 날개뼈가 많이 회전되어 있거나 등에서 멀어져 있거나 또는 올라가 있거나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 이분들을 위한 운동이기도 하고요. 측만증 환자분들은 한쪽 등과 어깨가 다른 쪽보다 항상 뒤로 밀려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통해서 어깨 날개뼈를 안정화시켜주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운동은 또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운동이 되겠고요. 이 운동을 통해서 팔,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준과 동시에 뒤쪽 날개뼈 사이에 있는 근육이 완전히 수축하는 것들, 이게 이제 근육이 탄성이 생기면 목 뒤쪽 통증도 없어지고 등, 허리, 어깨, 목선도 굉장히 예쁘게 되죠. 이 운동을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 하시면서 밴드는 가능하면 가볍게 늘어날 수 있는 굉장히 라이트한 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깨 넓이보다 살짝 더 넓게 넉넉하게 밴드를 잡아주시고요. 양쪽 밴드를 잡은 팔을 당겨서 밴드가 머리 뒤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끌어내려줍니다. 이때 팔꿈치 두 개의 모양이 W자 모양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천천히 올렸다가 내려주는 이 운동을 W자 만들기라고 했습니다. W자를 만들어주면서 팔이 내려올 때 날개뼈 양쪽에 있는 가운데 근육, 능형근을 강하게 수축시켜서 날개뼈가 최대한 가까이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자, 이 날개뼈가 많이 회전되어 있거나 등에서 멀어져 있거나 또는 올라가 있거나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 이분들을 위한 운동이기도 하고요. 측만증 환자분들은 한쪽 등과 어깨가 다른 쪽보다 항상 뒤로 밀려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통해서 어깨 날개뼈를 안정화시켜주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운동은 또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운동이 되겠고요. 이 운동을 통해서 팔,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준과 동시에 뒤쪽 날개뼈 사이에 있는 근육이 완전히 수축하는 것들, 이게 이제 근육이 탄성이 생기면 목 뒤쪽 통증도 없어지고 등, 허리, 어깨, 목선도 굉장히 예쁘게 되죠. 이 운동을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 하시면서 밴드는 가능하면 가볍게 늘어날 수 있는 굉장히 라이트한 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견갑골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측만증 운동의 가장 중요한 운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가볍게 팔, 손 양쪽으로 밴드나 뭐 늘어나는 거, 스타킹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자, 가볍게 들고 옆구리에 팔을 고정된 자세로 어깨를 회전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운동이에요. 자, 쭉 당겨서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쭉 당겨서 몸통이랑 이제 수평이 되게 팔을 바깥쪽으로 회전을 시켜주시는데 이때 주의하실 건 어깨만 회전되는 게 아니라 날개뼈 안쪽에 있는 근육을 힘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날개뼈가 조금 더 몸통 쪽으로 밀착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거든요. 따라서 어깨를 회전시킴과 동시에 날개뼈에 힘을 주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깨 전체가 살짝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것을 느끼시면서 운동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또 우리가 서서 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 어깨를 회전시키고 날개뼈에 힘을 줘서 당기게 되면 옆구리가 막 당기는 느낌도 들고 허벅지 안쪽,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 운동을 해서 허벅지 앞쪽에 힘 들어가고 날개뼈 옆구리에 힘이 들어가면 운동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신 겁니다. 견갑골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측만증 운동의 가장 중요한 운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가볍게 팔, 손 양쪽으로 밴드나 뭐 늘어나는 거, 스타킹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자, 가볍게 들고 옆구리에 팔을 고정된 자세로 어깨를 회전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운동이에요. 자, 쭉 당겨서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쭉 당겨서 몸통이랑 이제 수평이 되게 팔을 바깥쪽으로 회전을 시켜주시는데 이때 주의하실 건 어깨만 회전되는 게 아니라 날개뼈 안쪽에 있는 근육을 힘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날개뼈가 조금 더 몸통 쪽으로 밀착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거든요. 따라서 어깨를 회전시킴과 동시에 날개뼈에 힘을 주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깨 전체가 살짝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것을 느끼시면서 운동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또 우리가 서서 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 어깨를 회전시키고 날개뼈에 힘을 줘서 당기게 되면 옆구리가 막 당기는 느낌도 들고 허벅지 안쪽,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 운동을 해서 허벅지 앞쪽에 힘 들어가고 날개뼈 옆구리에 힘이 들어가면 운동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신 겁니다. 자, 밴드를 밟고 양쪽 손에 밴드를 쥔 상태에서 양쪽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죠. 이 동작은 어깨에 있는 근육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팔, 뭐 어깨 주변에 있는 인대, 뭐 이제 근육 이런 게 손상되면 소위 라터럴라이즈라고 하는 팔을 옆으로 뻗어서 들어 올리는 동작이 거의 안 되세요. 그런데 그냥 밴드 없이 들어서 올리는 동작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탄력 저항성 운동, 즉 저항을 주면서 들어 올릴 때 근육은 그 운동에 7, 8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밴드를 사용해서 하는 동작들을 통해서 더 많은 운동량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자연스럽게 서서 이렇게 밴드를 들어서 끌어올릴 때 어깨 주변에 삼두근, 회전근, 날개뼈 안쪽과 승모근 모두 사용되죠. 삼두근과 삼각근, 회전근, 승모근 이 모든 근육들이 동시에 사용되면서 어깨의 안정성, 그 다음에 파워를 형성하는 게 매우 탁월합니다. 이 동작들을 진행될 때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될 것은 견갑골, 우리가 소위 날개뼈라고 하는 그 날개뼈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따라서 움직이는 걸 신경 쓰시면서 이 동작 수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밴드를 밟고 양쪽 손에 밴드를 쥔 상태에서 양쪽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죠. 이 동작은 어깨에 있는 근육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어깨 강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팔, 뭐 어깨 주변에 있는 인대, 뭐 이제 근육 이런 게 손상되면 소위 라터럴라이즈라고 하는 팔을 옆으로 뻗어서 들어올리는 동작이 거의 안 되세요. 그런데 그냥 밴드 없이 들어서 올리는 동작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탄력 저항성 운동, 즉 저항을 주면서 들어올릴 때 근육은 그 운동에 7, 8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밴드를 사용해서 하는 동작들을 통해서 더 많은 운동량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자연스럽게 서서 이렇게 밴드를 들어서 끌어올릴 때 어깨 주변에 삼두근, 회전근, 날개뼈 안쪽과 승모근 모두 사용되죠. 삼두근과 삼각근, 회전근, 승모근 이 모든 근육들이 동시에 사용되면서 어깨의 안정성, 그 다음에 파워를 형성하는 게 매우 탁월합니다. 이 동작들을 진행될 때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될 것은 견갑골, 우리가 소위 날개뼈라고 하는 그 날개뼈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따라서 움직이는 거 신경 쓰시면서 이 동작 수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누운 상태에서 팔을 하늘을 향해서 뻗어주시고 무릎은 90도 유지한 상태에서 반대쪽 팔 다리를 쭉 펴줍니다. 자, 이 동작은 굉장히 복합 동작인데 잘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팔과 다리를 반대로 펴주는 것 하시는데 이때 등과 가슴 앞쪽 근육이 X자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다리는 항상 90도로 접혀질 수 있도록 각도가 너무 줄어들거나 너무 편 상태가 유지되지 않게 해주시고 엉덩이 흔들리지 않고 허리와 등이 완전히 허리에 밀착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정확하게 허리를 붙여주세요. 호흡 신경 쓰시고 무릎 90도, 팔은 반대쪽 다리와 함께 움직입니다. 반대쪽 다리와 함께 움직이는 이유는 측만증 환자분들이 척추가 한쪽 방향으로 휘어졌을 경우 또는 S자로 휘어졌을 경우에 우리가 상하 좌우 운동을 X자 운동을 진행할 때 유리하도록 고안된 운동입니다. 자, 누운 상태에서 팔을 하늘 향해서 뻗어주시고 무릎은 90도 유지한 상태에서 반대쪽 팔 다리를 쭉 펴줍니다. 자, 이 동작은 굉장히 복합 동작인데 잘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팔과 다리를 반대로 펴주는 것 하시는데 이때 등과 가슴 앞쪽 근육이 X자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다리는 항상 90도로 접혀질 수 있도록 각도가 너무 줄어들거나 너무 편 상태가 유지되지 않게 해주시고 엉덩이 흔들리지 않고 허리와 등이 완전히 허리에 밀착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정확하게 허리를 붙여주세요. 호흡 신경 쓰시고 무릎 90도, 팔은 반대쪽 다리와 함께 움직입니다. 반대쪽 다리와 함께 움직이는 이유는 측만증 환자분들이 척추가 한쪽 방향으로 휘어졌을 경우 또는 S자로 휘어졌을 경우에 우리가 상하 좌우 운동을 X자 운동을 진행할 때 유리하도록 고안된 운동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들어 올리는 동작이죠. 자, 이 모습이 날아가는 슈퍼맨 같다 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 동작 슈퍼맨입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척추 양쪽과 둔근, 어깨, 등 전체의 근육을 강화시키게 되는데 측만증이 있거나 골반이 틀어져 있는 분들은 이 동작을 할 때 반드시 한쪽으로 휘어지거나 몸이 회전됩니다. 따라서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확인하시면서 기울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시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때 복압이 굉장히 증가되거든요. 복근을 많이 사용하죠. 복부만 몸 전체에서 바닥에 닿게 되죠. 따라서 복근도 사용되고 둔근과
허리 뒤쪽에 있는 요방형근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이 동작을 유지해내기 때문에 이 동작은 대개는 허리 통증, 등 근육이 약해서 생기는 무어깨 통증 있으신 분들도 좋고요. 척추 전만에 걸쳐서 심부 근육을 강하게 잡아줄 수 있어서 또한 매우 용이합니다. 자, 팔다리를 들어 올릴 때 너무 높게 들어 올리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근육들이 바로 코어 머슬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해서 파워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코어를 만들어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운동은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어깨의 안정성을 위해서 엄지손가락으로 어깨의 방향을 만들어서 표시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사용되는 근육들은 어깨 양쪽, 날개뼈 사이, 척추 가운데 있는 기립근, 허리 근육, 엉덩이 근육 사용하면서 이 동작은 전반적인 밸런스를 유지하기에 굉장히 탁월한 운동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들어 올리는 동작이죠. 자, 이 모습이 날아가는 슈퍼맨 같다 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 동작 슈퍼맨입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척추 양쪽과 둔근, 어깨, 등 전체의 근육을 강화시키게 되는데 측만증이 있거나 골반이 틀어져 있는 분들은 이 동작을 할 때 반드시 한쪽으로 휘어지거나 몸이 회전됩니다. 따라서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확인하시면서 기울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시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때 복압이 굉장히 증가되거든요. 복근을 많이 사용하죠. 복부만 몸 전체에서 바닥에 닿게 되죠. 따라서 복근도 사용되고 둔근과 허리 뒤쪽에 있는 요방형근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이 동작을 유지해내기 때문에 이 동작은 대개는 허리 통증, 등 근육이 약해서 생기는 무어깨 통증 있으신 분들도 좋고요. 척추 전만에 걸쳐서 심부 근육을 강하게 잡아줄 수 있어서 또한 매우 용이합니다. 자, 팔다리를 들어 올릴 때 너무 높게 들어 올리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근육들이 바로 코어 머슬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해서 파워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코어를 만들어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운동은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어깨의 안정성을 위해서 엄지손가락으로 어깨의 방향을 만들어서 표시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사용되는 근육들은 어깨 양쪽, 날개뼈 사이, 척추 가운데 있는 기립근, 허리 근육, 엉덩이 근육 사용하면서 이 동작은 전반적인 밸런스를 유지하기에 굉장히 탁월한 운동입니다. 기본 브릿지 동작에서 조금 더 근육을 강하게 사용하는 동작이죠. 엉덩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허벅지 높이만큼 무릎을 쫙 펴서 들어 올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골반이 틀어지거나 근육이 약한 쪽으로 몸통이 회전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회전하지 않도록 지지하기 위해서 양쪽 팔로 완전히 바닥을 밀착시켜줍니다. 엉덩이를 들어올릴 때 너무 많이 들어올려서 허리가 휘어지거나 목까지 들어올려서 목 뒤쪽에 자극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정도는 척추가 수직을 유지하는 정도까지 천천히 들어 올리시는데 들어 올린 다음 무릎을 펴서 유지하시는 것, 조금 더 오래 유지하시는 것이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너무 빨리 움직이시거나 빨리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더욱 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천천히 등부터 내리고 다시 올리고 천천히 무릎을 펴고 유지하실 때 엉덩이 힘을 꽉 주시는 것. 자, 허벅지, 엉덩이 근육에 힘을 꽉 주고 동작을 유지하시는 것이 여기에선 키포인트가 되겠죠.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몸통의 모든 근육들이 심부 근육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쪽으로 회전되거나 몸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해 주세요. 자, 골반 양쪽의 수평을 유지하시는 것 신경 쓰시면서 천천히 운동은 좌우 10회 진행하십니다. 장요근 스트레칭 시작합니다. 장요근은
허리에서부터 골반, 고관절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길고 몸의 체간의 중심을 잡아주는 체형의 아주 핵심적인 근육이죠. 이 근육이 짧거나 길면 허리 통증과 골반 변이가 일어나고 다리의 모양에도 변형을 주게 됩니다. 골반의 안정성 유지한 상태, 그리고 요추가 가장 자극을 덜 받는 상태를 만들면서 장요근을 길게 스트레치 시켜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폼롤러 또는 뭐 쿠션이나 또는 에어패드 등 이렇게 좀 높이 만들어주시고 다리를 쭉 뻗어주시면 허벅지 안쪽까지 연결되는 장요근 복부까지 복부 속에서 깊이 자극을 느끼시게 됩니다. 반대쪽 다리 무릎을 살짝 당겨준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를 쭉 뻗게 되면 훨씬 많은 자극을 받게 되니까 이 동작 좌우 따라 하시면 좋은 자극을 느끼게 되면서 허리 통증도 없고 골반과 척추, 다리의 유연성을 회복하시는데 아주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내려주시고 천천히 올려주시는 겁니다. 자, 스쿼트 변형 동작입니다. 다리를 내 어깨보다 좀 더 살짝 벌린 상태에서 시작하는 스쿼트 동작이고요. 앉을 때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시고 팔은 어깨 넓이만큼만 올려서 자연스럽게 유지하시는데 이렇게 팔을 올리고 스쿼트 동작을 하는 이유는 등 기립근, 허리 근육,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모든 동작을 이 한 동작을 통해서 모든 근육을 동시에 쓰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측만증 있는 분들, 허리 아프신 분들 이 동작을 하시면 척추 안쪽 심부근육뿐만이 아니라 기립근이 정상적으로 강하게 사용되거든요. 여러분 따라 해보시면 알아요. 그냥 단순 스쿼트보다 팔을 올리고 엉덩이를 조금 더 뒤로 빼면서 하는 이 동작들은 다리 아래쪽 근육과 등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하체가 약하신 분들과 허리가 아프신 분들, 측만증 있는 분들 모두 사용하시면 이 한 동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스쿼트 변형 동작입니다. 다리를 내 어깨보다 좀 더 살짝 벌린 상태에서 시작하는 스쿼트 동작이고요. 앉을 때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시고 팔은 어깨 넓이만큼만 올려서 자연스럽게 유지하시는데 이렇게 팔을 올리고 스쿼트 동작을 하는 이유는 등 기립근, 허리 근육,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모든 동작을 이 한 동작을 통해서 모든 근육을 동시에 쓰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측만증 있는 분들, 허리 아프신 분들 이 동작을 하시면 척추 안쪽 심부근육뿐만이 아니라 기립근이 정상적으로 강하게 사용되거든요. 여러분 따라 해보시면 알아요. 그냥 단순 스쿼트보다 팔을 올리고 엉덩이를 조금 더 뒤로 빼면서 하는 이 동작들은 다리 아래쪽 근육과 등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하체가 약하신 분들과 허리가 아프신 분들, 측만증 있는 분들 모두 사용하시면 이 한 동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